이거 뭐 어디부터 해야 되죠? 12년 전에 예. 강용석 씨가 아나운서들은 음. 뭐다줄 생각 해야 다 되지 않느냐? 줘야 된다 뭐 음. 이런 식으로 뭐 아무리 술자리라고 해도 해서는안 되는 막말을 했고 예. 그래 퇴출이 됐죠, 정치계에서. 예. 그러고 나서 급발진 걸려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가로세로 연구소를 만들어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참고가. 사이에 사실은 방송계에서 총망받는 또 놈가로그 아, 그 다음이었나요? 그 다음이었어요. 아, 그뭐 다음에 나오 수요미식회니 뭐 엄청 다니면서 썰전 그렇죠. 아. 나오고 뭐 수요미식회 나오고 그냥 갈고 있을 때또 어, 불륜 도도맘 도도맘과 네네. 불륜만 한게 아니에요. 도도맘한테 시켜가지고 <laughs> 그 도도맘의 남편이 이제 강용석을 대, 대상으로 고소를 한 것을 네네. 그 남편 도장을 훔쳐 갖고 오게 서 그거를 찍었죠. 이렇게 되면 위, 위조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사문서 위조는 어,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 조국 교수의 케이스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래 사문서 위조라는 게 없기도 하고요. 너무 놀랍죠? 네. 근데 이거는 공적으로 활용을 했고 재판에 가서 그를 갖다 증거로 제시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또 지들끼리 싸우면서 밝혀지기도 했죠. 이러면서 방송계에서도 퇴출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를 만들어서 뭐 세상 가능한 모든 폐학질들을 하고 있던 끝에 나는 네. 경기도에서 출마 한다고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슈퍼챗용인 줄 알았어요. 나도. 네, 저 제정신인가 그랬어. 사실은. 나는 굉장히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돈 벌기 위해서 더 벌려면 저렇게 하는 게 좋지. 복당 신청을 할줄 몰랐는데 네. 복당 신청을 <laughs> 서울시장에서 허용해줄 줄은 더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저저 복당 신청을 받아주는 사람들의 심정을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제 사람이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경기도지사의, 어, 아, 지금 지지율이요. 예. 윤승민 다음이에요. 예? 한 7에서 10이 나옵니다, 지금. 에이, 그래도 김은혜가 12% 나온다 그러던데. 아니, 김은혜 의원이 출마 선언 하기 전에, 전에 어. 그 피앤알의 의뢰한데가 또 이제 가로세로응구사랑 주소가 같아서 뭐 이런저런 의혹이 있었지만 여하튼 피앤알을 어떻게 믿어? 아니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칠이 예. 나온다는 건 칠이 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뭐몇 대면 출 이겼냐 저, 전날 따지면 어떤 칠이 나온다는 건 칠이 나온다는 거거든. 음. 그그 그러니까 얘기 뭐냐면 저 사람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박빙의 경기도 선거에서는 괴멸적 타격을 국민의힘이 입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상황인 거죠. 예. 무소속으로 나올 때 그렇죠. 그럼 차라리 끌어안아서 경선을 하고 경선을 하면 뭐제 아무리 강용석이라도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김은혜 의원을 이기긴 뭐 전부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떨고 내자라 아마 생각이었을 텐데 네. 어제 이준석 대표 제 저녁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방송에서 인터뷰했는데 저 질문 딱 했어요. 네. 했더니 아뭐 여기서 말할 수 없다라고 네. 하면서 그래서 제 앞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뭐 이런 문제 방금 얘기했던 거요 얘기를 했더니 어 무소속으로 나가진 않을 것이다. 왜?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입당을 안 받아줄 거고 지가 응. 무소속이 된다고 해도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한 거지 뭐왜 전망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머리에서 이미 복당을 받아줄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응. 사실 뭐 이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강영석 씨가 지금 유튜버에서 하고 있는 언행들이나 정치적 행보를 보면요 저걸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이 아무리 극우 보수 정당이라 해도 저기까지 받아줄 수는 없어요 아그러니까 김용민 우리 p d 한테뭐 온갖 그 기자들이 했던 폐악제 생각해보세요 뭐 그냥 언어가 정상적인 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뇌피셜로 얼마든지 음. 해석할 수 있기만 하면 끌어다가 김용민 폐기에 얼마나 나섰습니까? 맞습니다. 김용민은 출마 선언은커녕 그냥 지지하는 발언을 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었는데 그럼 강용석은강용석도 대놓고 지지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폐악질을 하는 놈이 이런 사람을 지지하더라라는 기사 한 줄을 못 봤거든요. 강용석은 어떤 의미에서는 김영민피디랑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언론이 사실 언급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나라도 못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야, 사람의... 진짜 불공정해 진짜. 야 얘는 완전히 어둠에 있는 애니까 언급 안 하고 어, 얘는 어뭐검찰이서 언급 안 하고 쟤는 뭐 어쩌고 우리는 그냥 뭐 물론... 음. 김성수도 그렇게 김용민처럼 관심을 안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합니다. <laughs> 여튼 지금 네. 그어나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이 다음이 재미있어지는 거죠.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네. 예. 네. 근데 진짜 흥미진진한 게 실제로 한 언론에서 이준석이냐 강용석이냐 이런 대결 구도를 갖다가 보도를 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복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급속도로 당내에서 음. 강용석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결을 벌여서 힘 네, 대결할 거다. 그렇지 않지. 그거는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음. 이준석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대결을 하는 거지 맞아요. 강용석을 지지할 음. 정도로 이상하진 않아요. 음, 맞아요. 물론, 날카로웠어요. 네. 네. 강용석이, 물론 전 강용석 씨가 열심히 활동해줬지만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부정선거도 막 끝까지 파헤치시고 그렇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잘 모시고 뭐뭐 음. 어뭐 사방에다 알리고 다니시고 뭐 이런 건 좋은데 음. 그런데 아 글쎄요 이제 과연 지금 저 상태에서 뭘더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최고위원 그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준석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강용석 씨 같은 저런 막말러를 당원으로 드린다는 거는 글쎄요, 전 그래도 거긴 제도권 정당이지 않습니까? 강 강용석 씨의 주장은 그럭 제도권 정당에서 할수 없는 수준이라서 막말러라고 하면 진짜 많은데 그래도 윤희숙도 그렇고 조수진도 그렇고 뭐 막말이 뭐? 아, 그래 도 급이 다르지. 아,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르고 어. 저분이 후보로 나오면. 이제 강영석이 국민의힘 후보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저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보도를 할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도 안할 거잖아. 하죠. 조선일보 그런 데가 보도해 진짜? 아뭐 조선일보는 진짜 따질 것도 없고 조선일보 말고 다른 언론사들이 여당이 선거 기간에 저런 막말하는 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지난 지난 총선 때 네. 세월호 관련된 막말 퍼붓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네. 다뭐 차명진 뭐 이런 경우 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고 결국은 이 총선을 괴멸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는 나름대로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고 이제 강영석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보수판을 어떻게 뒤흔들지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됐네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쓸 돈은 슈퍼챗으로 벌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후원금도 거둘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는 꽤 걷거든요. 맞아요. 지역이 커서. 그러니까 선거에 쓸 만한 돈은 다. 이렇게 남돈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 비용의 대부분이 언론 홍보비로 들어가는 게 많아요. 광고비가 음. 주로 들어가는데, 네. 그럼 가세연이 뭐 어디 광고할 게 있습니까? <laughs> KBS에 광고 <laughs> 내겠어요? 그냥 출연하면 되잖아, 가세연에. 가세연 아, 출연하면 어. 뭐그 이상으로 여론을 알릴 적은 없을 테니까 네. 그렇게 되면 선거 운동 비용을 아주 많이 걷지 않아도 예, 쏠쏠하게 선거 운동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야... 지금 국민의 힘은 가세현과의 거리를 어떻게 두면서 선거운동을 해갈지도 하나의 또 골치 아픈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걷어서 슈킹할 가능성도 있겠네요.